저희는 마운트 랍슨 프로비셜 파크 비지터 센터에 왔습니다. 마운트 랍슨 산이 얼마나 멋진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마운트 랍슨 프로비셜 파크 리버 캠프그라운드인가? 리버 캠프그라운드 새로 열 하루 동안 지낼 곳입니다. 화장실은 저렇게 생겼고요. 화장실 바로 앞에 수돗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가 있는 곳입니다. 이 산이 마운트 랍슨 산입니다. 언제 봐도 멋진 산인데 불이 났는지 이렇게 뿌옇게 보이네요. 진짜 멋진 산이죠. 인터넷이 안 돼서 비지터 센터 들어가서 우리 캠핑장이 어디 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저희 캠프장 바로 옆에 있는 강입니다. 발 담그고 이게 정말 좋은 강이네요. 여기는 물이 맑고 이쪽은 거의 엄청 잔잔하게 흐르고 저쪽은 물살이 좀 셉니다. 물은 엄청 차네요. 이쪽은 이 정도로 흘러서 들어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운틴 랍슨산이 이렇게 보입니다. 정말 희미하게 보입니다.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? 저희는 잭맷 플랫 프로빈셜 파크에 왔습니다. 여기서 저희는 트레일을 할 예정입니다. 저희는 지금 잭맨 스플랫 프로빈셜 파크 트레일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. 여기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불이 나서 죽은 나무들이 있고 새로 자라는 나무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런데 아주 특별하지는 않은 경치가 그렇게 멋지지는 않은 보통 숲속입니다. 모래 사막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래를 드네요. 저희는 숲에 온 건지 바닷가에 온 건지 사막에 온 건지 모르게 이 길은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. 정말 특이한 곳이네요, 이곳은. 저희는 리어가드 폴에 왔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리어가드 폴은 이렇게 생긴 거네요. 진짜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. 여기 저희 캠프장 풍경입니다. 저 뒤에 있는 산이랑 노을이랑 엄청 멋지네요. 지금은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빠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매일 인정이는 물을 눌러서 잡아주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. 설거지하는 곳이 너무 편하게 되어 있네요. 여기는요. 이런 풍경입니다. 설거지하는 곳 근처는.